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된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13일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10주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와, 10년차다. 10년차. 네. 보고 싶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I miss you. 방탄소년단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BTS의 10주년을 집중 조명하고 있죠. 미국 CNN 뉴스는 데뷔 1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보도했고요. 빌보드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BTS의 노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팬들은 1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BTS가 2021년 첫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이 전시되고 있는 현장에서도 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Happy that I'm here and I can see the real costumes. I'm very, very happy and so excited. This is the first time I come to Seoul. これからも2020年、30年一緒にずっと年を取っ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 BTS 멤버들 역시 팬들을 위한 일명 아포 방포 10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인 남산과 한강 등지는 방탄소년단의 상징색인 보랏빛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다워진 것 같죠? 보고 싶습니다. BTS는 지난 9일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 Take Two를 공개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가능했고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장악해서 여전히 뜨거운 BTS의 인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3년 6월 13일 데뷔 첫 무대에 올랐던 엣덴모스대 일곱 소년들. 한국 대중음악사는 BTS 이전과 그 이후로는 아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많은 기록을 써왔죠. 그들의 노래 가사처럼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는 방탄소년단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시 써왔습니다. 지난 2020년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1위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평정했고요. 이는 2015년 빌보드 200에 처음 진입한 뒤 불과 5년 만에 이뤄낸 성과죠. BTS는 지난 10년 동안 총 6곡으로 17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시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이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는 점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과 같은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6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쓴 BTS. Dynamite, BTS. What do you want to accomplish? What's next? What do you want to do? Go to Grammy. Okay. Go to Grammy. 그들은 꿈의 무대였던 그래미 어워즈의 메인 무대를 장식하고요. 한국 가수 최초로 3년 연속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BTS의 성장은 한국 음악 수출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지난 2013년 2,700만 달러에 그쳤던 한국 음악 수출액은 BTS의 활동과 더불어 8배가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BTS는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는데요. 2018년에는 K-POP 그룹 최초로 UN 총회에서 연설을 하며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다양한 국적, 언어, 지난해에는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미국 대통령과 반아시아계 증오범죄 근절을 위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10년을 바쁘게 달려왔던 BTS는 현재 군복무 등으로 잠시 그룹 활동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로서도 성공하며 여전히 최고의 아티스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그룹의 주체적인 아이덴티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화두를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탄 노년단이 될 때까지 가보겠다는 그들의 말처럼 앞으로 또 어떤 K-POP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지 지켜보겠습니다.